여러분 안녕하세요. 브랜든 TV의 브랜든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정말 다양한 색소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. 오늘 보여드릴 악기들 이렇게 다양한 악기 보기 힘듭니다. 왜냐면 비싸요. 네. 물론 색소폰이 가격이 다 다양한데요. 제가 갖고 있는 악기들은 좀 비쌉니다. 그래서 이 악기 브랜드가 다 야마하입니다. 제가 셀마도 써보고 야마하도 써보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써봤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다 써봤는데 야마하가 굉장히 저한테는 잘 맞고요. 그리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야마하 보고 있나요? 그래서 이 악기 굉장히 멋있죠? 이 악기는 가장 고음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. 그러면 소프라노 하면 많은 분들이 계시죠. 조수민 선생님도 계시고 고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소리 들어보시겠어요? 네, 오늘은 제가 연주는 안 하고요. 정말 소리만 들어보실 겁니다. 왜냐면 다음 영상들에서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요. 계속 지켜봐 주세요. 네.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악기 이 악기는 알토 색소폰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는 비올라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악기는 클래식 색소폰 전공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악기입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? 다음에 보여드릴 악기 네, 조금씩 커지고 있죠. 네. 커질수록 음역대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악기는 테너 색소폰입니다. 테너. 그래서 약간 그 남자의 그런 중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럼 한번 들어보실게요. 어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악기입니다. 굉장히 본인 목소리 때와 비슷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있는 악기입니다.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이시죠? 네. 아 정말 무겁기도 한데요.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. 아 네 정말 무겁고 굉장히 큰 악기입니다. 그리고 이 악기의 이름은 바리톤 색소폰입니다. 그래서 가장 저음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 아마 이 악기는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. 왜냐면 비싸기도 하고요. 잘 사용하지는 않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색소폰 카르텟에서 가장 저음을 담당하고 있는 바리톤 색소폰 음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늘 정말 짧게 각 음역대 소리만 들려드렸고요. 앞으로 다양한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셔도 괜찮습니다. 그저 봐주시고 구독, 클릭, 클릭, 클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